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용인시 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자부가 모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걸 다 유지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자부들도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모집을 했다가 취소될지언정 약간 모집은 하지 아예 여기는 모집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대회를 주최해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치는 문제도 우리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합친다고 하지만 좋아하질 않아요. 합치는 것도. 합치는 그러니까 게 사실 안 좋죠. 왜냐면 있는 것도 사실 나눠야 될 판인데 이미 애써서 나눠놨는데 그걸 합치면은 그동안에 그 급을 유지해왔던 게 물거품이 되니까 그 합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게, 유지를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네.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10부를 했는데 1등 라켓만 그럼 9개가 나가야 된다는 건데 아니 상품을 줄여야죠. 고양시 대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대회는 오픈 대회 아니고 고양시 자체 대회 같은 경우는 뭐 B, C, D 그룹 이런 C, D, E 그룹 3개 그룹 이제 남자 여자 각각이니까 6개 그룹이잖아요. 네. 이거는 1, 2, 3등 저기에 순위에 상관없이 상품을 다 볼하고 그립하고 이렇게만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경품으로 돌리죠. 그렇게 하면 이제 메달이나 이런 상장이나 이런 것걸로만 나가니까 부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저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회에 참가했으면 참가비를 하고 참가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연맹에서는 그거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연맹에서 할 일이고 참가자도 충분히 참가를 해서 대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건데 보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데 이번에 우리가 B 그룹이 네 명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B 그룹이 네 명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네 명이면 3,40이 12만 그렇죠. 원이요. 아니 근데 네 명 그 참가 인원수에 따라서 사실 상품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해봤죠. 네. 해봤는데 참가 인원이 적어서 적게 주는 거는 주최 쪽에. 주최자가 왜 뭐 어떻게 보면은 주최자가 잘 못하고 있다고 그 참가자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는 어렵네. 어려워요. 우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용인시 대회는 진짜 그럼 사람이 많으면 이런저런 고민이 다 없어지는데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한 부를 18명씩 받는 걸 했는데 남자 D 그룹은 30명씩 나옵니다. 이걸로 모자란 그룹이 커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뭐 D 그룹은 그러겠죠. 비용 아니 우리 걸 갖다 저쪽에 주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게임을 치고 재미를 느낀다면 같이 도와서 이렇게 옆. 아 이런 그거 그래서 고양시 대회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가자가 많으면 만약에 C 그룹이 20명이고 D 그룹이 10명이다. 그러면 나중에 경품 뽑을 때. 그룹별로 경품 상자를 따로 해서 그 C 그룹은 경품을 두 개를 뽑고 D 그룹은 하나를 뽑는 거예요. 참가자 수에 맞춰서 그러면은 그 경품에 돌아가는 비율도 비슷해지니까 그룹별로 비슷해진다 이런 취지로 몇 번 했는데 매번 그렇게 하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하는 대회 있고 이렇게 이것저것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도를 시도는 좋은 시도는 네. 좋은데 뭐. 그럼 또 할 일이 많아지나 주최 측에서? 아 그것보다. 그 그룹에 더 많다고 그 그룹에 주는 것도 똑같은 참가자면 인원이 많든 적든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인원을 모집 못한 거는 주최 쪽의 잘못인 거지 그거는 참가자가 치러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사담을 나누는 사이에 1세트가 네. 끝나버렸어요. 1세트는 어차피 같은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장현 선수 네. 영등포역 5번 출구 영등포역 5번 출구 뭐야 나 못 들었는데 숯불에 닭갈비 닭갈비 뭐 닭갈비집이래요. 아 진짜요? 네 영등포역 5번 출구 숯불에 닭갈비 영등포까지 그 출근하시는구나 스쿼시 관계자분들 서비스 엄청 준다고 거기 엄청 굶비는 덴데 네. 먹자 네.
김장현 선수 숯불 닭갈비 먹으러 가야겠네. 네,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성격도 좋고. 옛날에 엘리트 아니었나, 엘리트? 아니 제가 그 옛날에 캐나다에서 그래, 유학도 갔다 유학 갔다 왔다고만 캐나다 맞나? 유학 갔다 왔는데. 근데 뭐라 그럴까, 샷을 진짜 깔끔하게 치죠. 깔끔하게. 우리 엘리트 스쿼시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게임도 아까 하고 마찬가지로 둘 다 뭐 부담 없이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아까 저기 심판을 잠깐 봤는데. 네. 아까 나 참 물어보고 싶어서. 네. 그 김장현 선수가 마지막 그 저기에 몰려 있었을 때 아까 2세트 때 네. 2세트 끝에 8대 뭐였나 그래서 저기가 그 게임볼 상황 매치볼 상황이었을 때 냈었잖아요. 네. 그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주던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제가 뭐 심판을 잘 보진 않는데 공격자와 네. 수비자가 네. 어떠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나도 심판의 판정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네. 충분히 실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네. 실수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 갈 줄 몰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잘 칠 수는 없어도 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치려고 하면 아니 저는 네. 노렛을 주려고 그랬어요. 네. 네. 또 제가 약간 약간 노렛 상황이었는데 네. 렛을 네. 줘서 한 번 더 네. 기회가 생겨서 뒤집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그냥 겉으로 보는 상황하고 정말 이 사람들 이걸 그 상황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나를 생각하느라고 좀 그랬던 건데 네. 뭐 재판정이 옳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제가 보는 스타일은 이제 그런 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의지가 7년 의지가 있었느냐 하고 진짜 지나간 거냐 네. 아니면 왜 우리가 뒤에 있는 것도 잡아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제 생각을 하느라고 좀 장고를 했었습니다. 그 장고 덕분에 그 세트를 계속 따라가서 이기고 3세트까지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근데 지금 근데 심판의 그런 판정이 진짜 모든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으면 그렇죠. 이 특히나 렛상 스트록 상황은 거의 정확하게 스트록이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렛과 노렛의 사이는 정말 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네. 뭐 렛과 네. 렛과 노렛도 그런데. 렛과 스트로크는 더하죠. 그러니까 렛과 렛을 줄 수도 있고 스트로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럴 경우는 거의 렛을 주잖아요. 동호인 같은 경우는 렛도 스트로크이 100% 확실시 되지 않고 불안하다 네. 네. 이런 경우는 거의 렛을 주죠. 그렇죠. 네. 근데 심판을 계속 보다 보면. 정확하게 심판을 보기가 사실 모든 판정을 심판이 다 정확하게 본다고 보기 어렵죠. 심판도 사람이고 실수가 아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다 아는데 약간 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렛과 스트로크의 경계에 있을 때는 약간 더 렛 쪽으로 기울고 또 노렛과 렛의 경계에 있을 때는 약간 그렇죠? 더 렛 쪽으로 기울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저기 KSP는 그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데서도 되도록이면 렛을 없애려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고. 한기영 선수하고 김장현 선수 게임이 김장현 선수의 대역으로 또 이겼네요. 우승으로 끝났는데요. 김장현 선수 아까 보시면 아시지만 뭐 슬라이딩 하고 엄청 뭐 박진감 있는 게임을 했고요. 워낙 두 분이 같이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더더군다나 이렇게 박진감 있는 게임을 하고 나와서도 즐겁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승.